아치볼라는 에셋이 나왔는데요. 이게 데모로 지금 공개가 돼 있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플레이를 하면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딱 보면 알 거예요. 이게 에이전트를 움직여가지고 이 로봇을 움직여가지고 공을 먹어. 그리고 클릭하면 공을 쏘는 건데 깃발 이 깃발을 지켜야 되는 거고 하다 보면 재밌을 거예요. 내가 쏘는 게 아니고? 나 쏘기도 하고 저 적진에 가면 깃발을 먹을 수 있어요. 이미 딴 애가 먹었네. 그럼 이제 쟤를 지켜야 돼. 공은 상관없어요? 아 공을 해서 클릭하면 던져요. 보라색을 맞춰야 돼. 네, 그치. 그래서 깃발을 뺏는 거야. 근데 이 깃발을 뺏어서 우리 기지로 가져오면 되는데 우리 기지에 깃발이 없으면은 안 돼서 상대방이 우리 깃발 가져간다. 그럼 걔도 죽여야 돼. 그래서 상대방 깃발랑 내 깃발랑 둘다 우리 기지에 있으면 그때 이기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똑똑한 듯 하면서도 조금 멍청한 것도 있고 그래. 그래서 이겼다. 그래서 지금 플레이했던 이 에이전트가 내가 직접 플레이했던 거 말고 상대방들은 다 머신러닝으로 만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접 플레이를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애들끼리 알아서 노는 거 한번 내가 구경하면서 볼 수도 있고요. 3인칭에서 보는 걸로 한번 틀어놓고 설명을 계속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서로 협동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머신러닝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를 막 소개하면서 자기 혼자 스스로 학습하는 거 위주로 보여드렸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추가된 학습 환경이 좀 이름이 복잡해. MAPOCA. 그래서 여기서 MA가 멀티 에이전트라는 뜻인데 이 알고리즘에 대한 상세 설명 같은 경우는 지난 라이브 방송이랑 그리고 대부위께서 노승은 엔지니어님이랑 민규식 마스터님이 설명을 자세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런 머신러닝 에이전트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머신러닝의 전문가 아니다 보니까, 딱이 개념 정도만 알고 있어서 이 개념 정도로만 설명드린 거예요. 결국에는 이 에이전트들이 서로 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는 깃발 들고 가고, 어떤 애는 그 깃발을 계속 지켜주기 위해 다른 애들이랑 계속 싸우고, 그런 식으로 서로 룰을 서로 역할 다르게 가지고 서로 협업을 할 수도 있는데, 룰은 어떤 애가 희생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 희생 타이밍이 왔을 때 기존의 학습 방식으로는 각자 살아남고 각자 이기고 개인주의가 아니고 팀워크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팀워크로 뭔가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학습 환경이 마련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블로그 글이 나와 있는데 이 블로그 글에서 이런 협동 모델에 대한 상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쨌든 머신러닝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이긴 시점이 되면 리워드를 습득하게 되는데 내가 죽는다 그러면 원래 리워드를 잃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팀별로 리워드를 습득하게 됨으로써 서로 각자 주어진 역할에 맞게 협업을 하면서 어떤 애는 희생도 하기도 하고 내가 희생하더라도 팀 전체 이득이 되는 그런 행위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글을 쫙 읽어보시면 지금 에이전트들이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고 있는지 같은 것도 다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보시면 이렇게 사방을 레이드를 싹쫙 싸가지고 보면 이 캐릭터들을 레이 캐스팅을 해가지고 벽이나 적이나 공이나 깃발이나 그런 것들을 탐지하고요. 네, 맞아요. 그룹 리워드 같은 개념이 도입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데 많이 쓸것 같아요. 이제 그 게임 NPC.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머신러닝 에이전트를 얘기하면서 이런 NPC 같은 적의 패턴이라든가 그런 데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뭐 한계가 있었던 게 결국은 개인주의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몬스터 하나하나 하나의 움직임. 그 정도밖에 학습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몬스터들도 이제 팀워크를 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플레이어를 괴롭힐 때 어떤 애는 스스로 몸빵이 되고, 어떤 애는 막 뒤에서 힐링하면서, 어떤 애는 막 뒤에서 때리고 치고 빠지고 뭔가 그런 식으로 협업 모델. 그래서 저그 플레이어를 더 귀찮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협업 모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물론 난이도 조절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NPC도 협업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이 수준까지 좀 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게 저희 지난달 라이브 방송에서
이2.0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소개를 했었고요. 그리고 대부위기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2.0 모델 업데이트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들은 이두 영상을 보시면은 자세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 머신러닝 에이전트의 이점이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을 잘 모르거든요. 머신러닝을 몰라도 머신러닝을 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머신러닝의 민주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머신러닝의 전문가다. 그러면은 이런 환경들을 더 어드밴스하게 나만의 알고리즘도 적용하고 더 학습 모델이라든가 그런 걸더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하고 연계할 수 있겠지만 저같이 머신러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학습 모델이라든가 환경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그래도 꽤 나름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괜찮은 환경인 것 같아요.